일단 이걸 열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열면 필름 넣는 데가 나와요.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 다쓴 필름인데 이렇게 생긴 폴라로이드 600 필름을 저기 옆에 삽입을 하시고 뚜껑을 닫으시면 네 이렇게 작동음이 나오면서 한 장이 나올 거예요. 그 겉에 장이.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쪽에 램프 들어오면 이걸 같이 이렇게 눌러줘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진이 한 장 나오고요. 여기 보시면 1.2에서 무한대까지는 찍으시면 되고 근접 촬영할 때는 이걸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. 이건 60cm에서 1.2m 네 이렇게 놓고 근접 촬영하시고 일반 촬영은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이쪽에 카운터가 10이 뜨는데 찍을 때마다 줄어들겠죠. 9로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같이 눌러 주시면 플래시가 터지는 거고 플래시 안 쓰면 이거만 눌러 주시면 네, 얘만 눌러주면 플래시 없이 사진 촬영하는 거고 얘를 같이 누르면 플래시가 터진다는 거 네, 초록색이 떠야지 플래시가 찍힌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.